근데 예지 아빠가 그걸 알고 있을 거라 그러던데. 알고 있다니 뭘? 예지가 지 딸이 아니라는 건 말이야. 뭐라고? 그걸 그 사람한테 얘기했단 말이야? 소원이 말로는 자기는 얘기 안 했대. 그럼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? 김대호 그놈이 말해줬을 거라던데? 아니야. 김대혁은 절대로 아니야. 나한테 그걸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할 리 없어. 어쨌든 예지 아빠가 그걸 알았더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아무 말 없었다는 거지. 그럴 리 없어. 그럼 날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을 텐데 그런 적 없었어. 백수원 그 자식이 나를 겁주려고 했던 거야? 아, 뭐 그럼 다행인데. 근데 오빠, 그 사람이랑 최서연이 요즘 부쩍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. 둘이 가까워졌다고? 원래 둘이 말도 안 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부쩍 가까워진 것 같더니 좀 전에도 둘이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너또 이상한 상상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? 그런 거 아니야.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는 거야. 알았어. 내가 알아볼게.